네, 빨리 갑니다. 네, GS 칼텍스죠. 기존 회원 6개월 동안 바로주유 미사용 고객. 바로주유는 네, 어플에서 미리 등록을 해놓고 네, 주유를 하는 거고요. 결제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6개월 동안 안 사용한 고객들 대상으로 네, 5,000원 쿠폰도 주고 기존 고객도 받을 수가 있고요. 신규 고객은 네, 뭐 추가 쿠폰 및 초대 코드를 입력하면 3,000원 뭐 주유 할인 코드도 받을 수 있고요. 네, 이 내용이죠. 네, 3월 20일부터 시작했고 4월 30일까지인데 바로주유가 처음이면은 네, 추가 쿠폰을 지급을 하고요. 기존 고객들도 6개월간 바로주유를 네,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네, 선착순 5만 명이니까 뭐 아직은 남아 있더라고요. 20일부터 시작했는데 다운이 됐고요. 쿠폰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22년 9월 1일부터 23년 3월 19일 6개월간 바로주유 이력이 없는 고객들 대상으로 네, 기존 고객들도 다운이 되고 5천원짜리 그 밑에 뭐 추가 이벤트도 있는데요. 바로주유를 사용하면은 추가로 뭐 쿠폰을 준다는 내용이고, 바로주유는 네, GS 칼텍스 아무 주유소나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주유소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, 바로주유, 네,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주유 등록하기를 눌러서 미리 유정 및뭐 어디 갈 건지, 얼마, 어떤 카드를 결제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. 바로주유 안 되는 주유소도 있으니까 GS 칼텍스 미리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조금은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죠 사실. 네. 근데 한번 등록해 놓으면은 뭐 거기 안다 그러면 자주 가는 주유소라 그러면은 결제할 때는 편하고요. 5,000원 쿠폰은 네, 쿠폰함에서 확인 가능하고 네, 4월 22일까지 네, 기간이고 혹시나 GS 칼텍스 고객이 아니라 그러면은 칼텍스 어플을 설치할 때 추천 코드를 입력하면은 바로주유 할인 쿠폰 3,000원을 추가로 주는 것도 있으니까 네, 필요한 분들은 네, 추천 코드는 네, 더보기에서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